형님, 어느 사람이든 누구나 삼재가 있잖아요. 삼재. 겪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선생님만 해도 뭐 노하우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삼재 너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나 뭐 천주교 뭐 스님들도 그 삼재만큼은 겪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삼재를 모든 사람들은 겪거든. 외국인도 겪습니다. 근데 삼재라고 하면은 흉년에는 뭐 신자진 해가지고 원숭이, 쥐, 용 이렇게 삼재인데 이분들이 특히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아. 근데 그냥 용띠니까 금년에 안 좋고 쥐띠니까 금년에 안 좋고 뭐 용 저게 뭐야 원숭이띠니까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일달, 생일날. 이 금년의 삼재는 3월달, 7월생, 11월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에서 다 준하게 나오는 건데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띠야. 근데 생일이 3월 3일이야. 아니면 3월 7일이야. 3월 11일이야. 3월 15일이야. 19일, 23일, 27일, 31일. 생일날에도 삼재가 있으면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모르긴 몰라도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날은 잠깐 넘어져서 어디 삐끗이라도 하든가 어디 멍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삼재니까는 삼재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삼재달, 그 삼재달의 삼재날 생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때는 정말 그냥 가급적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최고고 더더욱 움직이면 안 되는데 뭐 그때 가서 계약을 한다든가 뭐를 또 나가서 뭐를 한다 그러면 백발백중이지. 안 되는 거. 안 좋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듯이 거기서 세 달 동안 안 좋은 게 있거든. 3월, 7월, 11월. 그때는 각별히 좀 더 뭐랄까 자중하시고 행동 반경을 갖다가 뭐 해외 갈 거나 지방 갈 일이 있으시면 좀 줄이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그게 좋은 거라. 그 좋은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특히 원숭이띠인 분들은 3월, 7월, 11월을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전 돼지띠입니다. 나도 돼지.